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. 본인의 외모 어떻습니까? 저는 솔직히 말하면 누구나 자기 자신 얼굴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을 거예요. 네. 근데 전 주변에서 하도 너무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비웃어요. 시원군이. 아, 연예인들은 시원군 솔직히 희철군이 낫다고 생각해? 본인이 낫다고 생각해요? 희철 형이 낫죠. 솔직히. 야. 왜 그래요? 그러면 희철 씨는, 희철 씨는 시원 씨가 나아요? 본인이 나아요? 아, 시원이가 인정하는데. 우리 옛날에 안 좋은 일 있었을 때, 희철, 네가 나 많이 챙겨줬잖아. 난 그때 형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. 근데 지금 내가 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단 말이야. 어. 그래서 형 좋아한다고 표현도 많이 하고, 개그도 자주 치는데 왜 이렇게 안 받아줘? 안 받아줘. 맨날 FK 했는데 이용기랑만 놀고. 어. 걔 나한테 잘 하잖아! 나도 잘 하잖아! 이게 하는 거야! 야! 좀 여성스러웠어요. 저랑 희철이랑 생일이 며칠이 차이가 안 나요. 그래서 네. 서로 생일 선물을 주고받자.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네. 제가 희철이한테 가서 무슨 선물을 받고 싶으냐. 그랬더니 희철이가 나 반지 사줘 이러는 거예요. 내가? 저도 놀랐어요. 나 잠깐만 봐라. 혼나. 희철이 바보. 빠져나가. 너 규현이 MC. 야, 너 규현이가 좋아, 내가 좋아. 난 찬영이. 아, 찬영이. 남친이야, 인질이야. 오, 야골라. 오, 이 어르신 진짜. 호나야, 여기 봐야지. 찬영아. 호나야. 야, 닥쳐. 언제 온 거야?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? 거기 인질. 위험하면 얘기하세요. 예. 우리 저 김희철 씨 어떤 친구를 좀 기억을 하시나요? 많이 까불까불거려서 맞을 뻔한 걸 제가 많이 말려줬죠. 참 그 솔직하신 성격 같습니다. 예. 예, 예. 아, 공부는 잘했습니다. 아, 공부는 아~ 잘했어. 이제 나오네요. 공부도. 공부만 잘했습니다. 아, 공부. 아, 이제 김희철 씨를 조금 이제 예. 장난이고요. 네. 관리를 잘했죠. 무슨 관리를요? 여자 관리를. 내가 아~ 언제야? 마지막으로 미안한 건 나 아직까지 결혼하는 건 몰라. 오, 진짜 몰라요. 이건 서로 피차 일반하자. 나도 네 전화도 몰라. 저는 이제 건축 디자이너 꿈을 꾸고 있는 학생입니다. 아, 저 공부 아~ 열심히 하고 계시는. 예. 아, 왜요, 김철 씨? 진짜 건축 디자이너 꿈꾸고 있어? 어? 꿈은 다 꾸지. 맨날 지나 미치겠어요. 희철아! 수수에서 항상 너한테 라면 끓였는데 며칠 전에 기억해놔? 라면 끓여줘 부탁하는데 혼자 먹었어. 반을 돌아왔어서 나 하나만 거 안 먹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너 야비해! 너 야비해! 야비해! 춤을 추면 이렇게 두뇌 보이는 옷 안 됩니다. 네. 아무리 겨울이라도 프로페셔널하게 옷을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네. 좋은 것 같은데 또 보니까 다 먹고 사는 거 힘들구나 네. 그런 걸 생각했고요. 누구나 진짜 요새는 다 힘든 것 같아요. 지금 친구는 기억나.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? 저는 그냥 공부하고 있어요. 아, 지금 저 학생이시군요. 예. 말이 공부지 아. 일이 없다는 거지. 부모 자체는 굉장히 평범한 그렇지만 이제 아주 보기 좋고 정말 중심에 꽉 찬 나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들은 별로 이렇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있어요. 진짜로. 생각이 없는 건 고민을 안 할 수가 있어요. 실제로 열매가 튀기지 못하지 않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어떤 성취보다는 겉으로 그냥 보이는 그냥 겉멋. 겉멋? 그런 것만. 오케이. 김희철, 야, 임마!
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붙어먹더라? 너 홍기랑 붙어먹었지? 홍기는 나한테 잘하잖아. 너 홍기한테 희철이 형 같은 MC 되고 싶다고 방송에서 계속 말하라고 시키더라? 전화 와서 너 진짜 그런 거 부담스럽대? 홍기가 너 이상하네. 홍기가 너 싫대. 붙어나갔다. 그런가 봐요. 이 저 순미라는 그 친구 굉장히 좀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을 예.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별명이 아마 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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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딴 이유가 아니야 순미야 순대 저도 뭐 이름 김희철인데 회초리 이랬었죠 춤은 어머니가 저보다 잘 춰 하지만 표정만 봐요 잘 보세요 자극하란 말이에요.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게 섹시하게 하는 느낌 웃는 게 아닐까요? 도도하게? 섹시하면서 도도하면서 웃음을 감추지 말고 웃는 게 이렇게 뭐야? 영화야? 야 이거 완전 저기 많이 보여줬다 완전 많이 보여줬다 아니 안 와 껴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예, 껴안아야죠. 네. 내가 썼지야. 눈 보면서. 본인들이 쓴 것처럼. 내가 한 가지 못하는 말. 내가 한 가지. 안녕하세요. 홍영 저분 배우 매니저 장기준입니다. 정 대표 차 대기시켜라. 이봐요, 오승환 씨. 오셨어. 왜요? 왜 그러는데요? 이런 말이 좀 근데 쳐졌어요. 어? 어디로 가셨어? 나한테 욕 가르치지 마! 내가 누구한테 욕을 가르쳤어! 야, 내 사랑해. 연예인 닮았다는 소 되게 많이 듣죠. 진짜. 네, 한참. 크리스티나 아길레 씨랑.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아길레 아길레랑 아길레 씨 네, 아길레 씨랑 크리스티나 아길레나 저는 거의 여성분들 많이 닮았다고 그랬었어요 어떡해. 크리스티나 아길레 씨랑 아야 아길레라 아길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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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철 씨 어떤 친구를 좀 기억을 하시나요? 뭐 이게 친구를 기억하기 전에요 제가 좀 뭔가 이렇게 얘랑 논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? 그 이제 문집을 6학년 때 만들었거든요 네. 앙케이트 조사에 친한 친구 이름을 이렇게 적는 그런 네. 난이 있었어요 네. 뭐 저는 뭐 두 말 할 거 없이 그냥 우리 반에서 한 명을 썼거든요. 네. 예, 김희철 이렇게 딱. 제가 좀 힘들어서. 희철 씨는 친구분 이름을 안 쓰셨나요? 이제 보시면 굉장해요. 네. 뭐 이렇게 윤군, 쫑주, 성면이, 지영이, 경호 등등. 아. 야. 근데 여기 저 친구분의 이름이 빠졌군요. 예, 이제 제가 등등인 거죠. 아. 아, 그 점 굉장히 서운하셨나 봐요. 원래 이런 앙케이트 조사에도 상도덕이라는 게 있는 건데. 애기들 노래 진짜 귀엽게 1, 2, 3, 4 어머니 이거는 막 시범 첫바람 나온 것 같아 아이고 눈치 봐 이거 있잖아 한예슬씨 손예진씨 요즘은 김하늘씨더라 하나만 골라 이상형이 누구야 도대체 너 그래서 잡혀간다 야, 야 이특강이 내가 입 연다 미안해! 사랑해! 그래서 제가 한때는 혹시 동성을 좋아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래, 그래. 소문이 있었어요. 소문이 있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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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제가 또 홍석천 씨랑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서 막 둘이 막 안고 찍은 사진도 막 있고 맞아요, 맞아요. 그 솔직히 홍석천 씨한테 느끼는 감정은? 형이지 뭐. 아니 이 프로그램 안녕하신 게 아닌데. 그녀가 끌어안는 그런 장난을 좋아했어요. 뒤에서 끌어안는 예. 저를 이렇게 뒤에서 확 끌어안았어요. 깜짝 놀래게. 예. 순간 짜증 확 돌잖아요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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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사귀었어.
각도가 어디 있습니까? 그냥 카메라 아무데나 보면은 얼짱이죠. 네가 매니저한테 일러서 내가 너한테 막 성질냈잖아. 그래서 결국 매니저 형도 희철이 저 바지 갈아입히게 하면 은혁이 평생 안 볼 것 같다고 그냥 내가 입고 싶은 걸 입고 싶고. 그래서 너 그때도 울었었나? 미안하다. 너 울렸어? 시전이요. 알겠습니다. 땡. 다른 남자분들이 프로포즈 하니까 좋아요. 희철 씨는 본명이에요? 머리가 지난번이랑 틀리네요. 전 사실 희철 씨한테 가장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. 그 머리... 이유가 뭔지 아세요? 머리에 벗어 쓰셨어요? 왜 절 이모라고 부르세요? 처음에 다른 분이 나온 줄 알았는데 노현정 씨 맞으세요? 제가 몇 살일 것 같으세요? 난 어때요? 제 나이 알고 계세요? 내가 노현정 씨 좋아하는 것 같아요?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모예요? 이모 어제 집에 들어가셨어요? 이모가 몇 살이세요? 특혜가 들어오더니 이모 욕을 막 하는데 왜 그랬어요? 저 사실 특혜 씨보다 더 마음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. 누굴까요? 지난번이랑 틀린데 왜 그러세요? 희철 씨도 지난번과 다른데요. 뭐가 달라진 것이요? 더 멋있어졌죠. 피어스. 더 멋있어졌죠. 피어스.